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리뷰렛 코러스. 네. 뉴엑스에서 나온 미니 페달입니다. 오! 오! 자, 리뷰렛 예, 코러스고요. 레이트랑 위드랑 인텐시티. 와, 예. 그렇죠. 자, 깔끔하게 코러스에 있어야 될 딱 깔끔하게 있죠. 얘는 세 가지 종류의 코러스를 그대로 집약해서 담았다고 합니다. 네, 코러스 뭐 모던한 것도 있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코러스 들어있으니까 한번 사운드를 어떻게 궁금한 그런 녀석이에요. 170g. 네. 그리고 여기는 톤 시프트가 돼요. 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하드웨어를, 펌웨어를 따로 확인을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러스 리뷰렛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템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뉴 엑스에서 나온 리뷰렛. 큰일 났다, 이거. 예, 코러스죠. 코러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원래 코러스 좋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코러스는, 그쵸. 내가 한 줄평을 내 보스 코러스에서 뉴 엑스 코러스로 바꿨습니다. 이게 한 줄평이었는데. 이름을 바꿨다 그랬는데, 이거 또 바꾸게 생겼네, 이거. 이것도 뉴 엑스 코러스니까. 예, 그니까. 리뷰렛으로 바꿨습니다, 이래. 예. 자,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122,500원. 네, 정가인데 할인가 98,000원. 네, 20% 할인이죠. 근데 얘네 세 가지의 모드 옵션이 있어요. 이게 뭐 따로 옵션을 설정하고 이게 아니라 톤을 가꿀 수 있죠? 네네네, 가져올 수 있어요. 꼭,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있어요. 네네네. 아, 참. 대량으로 이제 품질 등급, 고품질 등급의 BBD 칩을 구하기가 되게 희귀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아, 그랬어요? 아날로그 BBD 칩이. 그래서 그거를 뭐 그래서 전일 저렴하게 아날로그 칩을 만들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실용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DSP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좀 톤 배열도 따로 했고 컴퓨터 회로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가 아주 좋군요. 네. 그래서 뭐 무료 펌웨어 업데이트 있으니까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되어 그 있습니다. 옛날 뭐 보스 이펙터 이런 게 다 BBD 소자로 만든 네, 아날로그 그 코러스였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실용적이지가 않대요, 이제는. 그러니까 소리, 싸게 사, 예, 싸게 낼 수 그러니까 없어. 소리는 되게 따뜻하고 좋았는데 또 그 한 소리밖에 없고. 그렇죠. 좀 그렇죠. 맞아요. 21세기에 그걸 80년대 거를 그 그렇죠. 예. 맞죠. 기본적인 세트 값은 모던 코러스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 지금 그럼 모던 코러스의 세 종류? 네, 네. 모던 코러스의 예, 세 가지로. 그리고 중간 강렬함. 네, 좀 더. 그러니까 사실 이 불빛 자체가 믹스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맞아요. 네. 좀 찐득해지네요. 네, 빨개질수록. 그 불빛을 LED를 좀 색깔을 바꿔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팬더 클린. 네, 팬더 클린이고요. 이야, 좋네요. 진짜 딱. 예, 지금 이. 자, 여기 레이트가 있죠. 레이트 스피드죠. 그리고 여기 위스트가 있어요. 덱스랑 비슷한 예. 와이드예요. 살짝만 묻히면 되죠. 그냥 사용해도 돼요. 이게 빨강이구나. 이거 완전 무엇? 그러니까 너무 잘 묶고 이게 그 역함이 없어요, 그렇죠? 예. 몹쓸 소리도 없고. 제가 아까 전에 엄청 많이 올린 거거든요. 그럼 몹쓸 소리 해야 되는데 괜찮네요. 전혀 그런 게 예. 없어. 아무리 강렬하게 예. 해도. 예. 와, 이거 그냥 켜놓고 있어도 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는 코러스. 예. 어,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이거. 뭐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얘는 딱 진짜 똑똑한 사람들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운드를 좋아하는지 아는 거야. 그 사운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운드 이 역가 안에서 사운드를 배합을 하니까 그게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이렇게 한 몇만 명 모아놓고 투표를 하나 봐요. 아. 이 소리 좋은 사람 손들어 해갖고 7천 명 뭐 이렇게 4천 명 써갖고 이렇게 1, 2, 3등 해갖고 만드나 봐요. 설문조사. 예, 설문조사하고. 대선 설문조사하는 예, 예, 것처럼. 예. 야, 이건 뭐 그럼 진짜 대박. 아, 야. 그런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몇억 명이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아무리 음악을 사람이 차가 얼마 엄청나겠죠. 예,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그렇죠. 좋아야 되니까. 왜냐면 음악은 어차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여야 그렇죠. 되니까. 아무리 개성이 있더라 하더라도. 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게 리뷰렛이란 뜻이? 네. 개울가, 시내가, 뭐 이런 뭐 개울, 시내. 시내 이런 거니까 이름도 참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막 네. 이렇게 파도가 네. 아니잖아요. 진짜 잔잔하게 시냇물 졸졸졸 정말 듣기 좋은 네. 시골의 경치 뭐 이런. 야, 좋다 이거. 자, 그럼 팬들 아이 마셔를 잠깐 옮겨 볼게요. 와, 하이 올라오는 거 봐. 와. 자, 이 이펙트 한번 잠깐만. 오버드라이브. 네. 좋다. 와 좋다. 진짜 이게 와 뉴엑스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저번 시간부터 장난 아니죠. 이 사람들 10만 원이 안 된다. 네, 이 사람들 때문에 네. 망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태계 파괴 종이라고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처음엔 교란 종이었다가 그냥 파괴해죠. 그러니까 갖다 붙일 건 제가 다 갖다 붙였었거든요. 네. 사실은 한 줄평 주시죠. 또 붙여 보시죠. 와 또 갖다 붙여 보시죠. 그 뉴엑스 코라스 김 뉴엑스 코라스 병호에서 김 리뷸렛 코라스 병호부 이름을 바꿨습니다. 개명하겠습니다. 땅땅땅. 개울에 무심히 무심코 던진 돌 작은 돌 하나가 네. 누구를 죽일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맞아. 네. 일파만파가 되네. 아자 이거. 이거 코러스 세 개를 사는 건데. 그렇지. 펌웨어 하면은 어차피 세 개 다 내가 내 코러스가 되는 거니까 예. 업데이트하면. 하하 이거. 자. 이게 그리고 뭐 업데이트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이 자체의 코러스가 좋아요. 너무 듣기 좋아요. 좋기 때문에. 자 몇 대 몇? 하나 둘 셋. 짠. 그 정도. 그렇죠. 그 정도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좀 기분 좋아 뉴엑스는 예. 하고 나면 뭔가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 예. 네. 그 이렇게. 이게 간단해 갖고 네. 참 그 뭐랄까 조작법도 훌륭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작을 할 때마다 그 사운드가 다 기분 좋은 소리들이라 가지고 네 뭔가 이펙트를 만지는 맛이 난다고 해야 되죠. 리뷸렛 오늘 코러스 함께 뉴엑스에서 나온 코러스 한번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